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이효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 저 뒤에까지 가득 찼거든요, 지금. 아, 유산화가 핫하다라는 얘기 듣고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오늘 나 진짜 처음 왔다. 사업설명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 잠깐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많이 오셨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성공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나누고 시작할게요. 성공자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경청을 잘한다고 합니다. 경청.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리액션을 그렇게 잘한다고 해요. 네. 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성공하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좋은 에너지 받아서 바로 저의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결혼 전에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여기가 제가 근무했던 무역회사예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다가 아이를 두 명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일을 좀 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요, 뭐가 됐을까요? 10년 동안 경단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더 크니까 아, 이제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니 나이 40 가까이 되는 사람을 잘 써줄까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냉혹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회사에서 저를 다시 와달라고 콜을 했습니다. 너무 괜찮죠? 제가 일을 못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 회사로 나갔는데 아이 때문에 근무 시간을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월급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회사에 몸은 있지만 늘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혹시 이분 아세요? 네, 워렌 버핏, 세계 부자 2위라고 하죠.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는 싫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충격적이었냐면요. 저는 40이었는데 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자, 네. 벌써 안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쇼핑몰을 창업을 했어요. 쇼핑몰 오너가 됩니다.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쇼핑몰 너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려고 한 건데, 쇼핑몰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잠을 못 자요. 네, 자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 너무나 심각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직접 먹을 영양제를 찾게 돼요. 누가 저한테 소개시켜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면서 이 유산화라는 제품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섭취를 했는데 두 달 만에 너무 드라마틱한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나 이거 먹지만 말고 돈도 벌어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직접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쇼핑몰을 잘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알아보게 된 계기는 저는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것 같았던 이 일을 했지만 이게 바로 자영업이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영업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 통계를 보면요, 자영업 생존율이 어때요? 굉장히 낮아요. 저는 2년 반 정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망했죠. 네, 잘 안 됐습니다. 근데요, 5년을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2017년의 자료인데요. 최근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요, 어때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해요. 네, 지금 공제지원금, 폐업 공제지원금이 역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1년의 기록이 최고였는데요. 1년 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지금 한숨 소리가 지금 나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생계형 대출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38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는 안 되겠다. 자영업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알아보게 된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노후,
네, 노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노후 준비 잘해서 여유 있다라고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여유 있다. 네.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보통 정도는 된다. 그래도 보통은 될것 같다. 네. 없으세요? 자, 그러면 앞에 한분 드셨어요. 네. 난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드셨는데 저도 유산을 알아볼 당시에 부족했어요.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부부부부 부족했습니다. 진짜 너무 부족했어요. 자, 그러면 만들면 되지. 노후 왜못 만들어? 이유가 있어요. 어때요? 당장 먹고 살고 생활이 바빠서 못 만든다라고 해요. 자, 그래 그러면 노후 준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자, 금액을 보니까요. 자, 부부 기준으로 얼마 정도 든대요? 243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이건 2017년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얼마만큼 들까요? 훨씬 더 많이 들겠죠? 300에서 400, 500만 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유산아를 만날 당시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엄마는 보험 하나 들지 않으셨었거든요. 저는 외동딸이었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내가 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 짐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아를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알아보게 됐는데요. 늘 이런 생각하시죠? 자, 보세요. 부담 없이 최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산아를 이렇게 자리에 오신 것처럼요 알아봤어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이 일이 그냥 파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네. 자,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베스트셀러의 저자시죠.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유레카를 외쳤어요. 자, 왼쪽의 분면은 어떤 분면이에요? E분면과 S분면, 직장인과 자영업자 저처럼 그리고 전문직의 분면입니다. 자, 오른쪽은 어때요? 사업을 가지고 사업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너무 좋죠. 듣기만 해도 좋죠. 예, 투자가. 그런데 왼쪽은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냐면요. 노동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일을 할 때만 돈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오른쪽은 어때요? 자, 권리 수익. 이거는요, 시간을 초월한 수익. 제가 자는 동안에도 벌고 싶었던 그 수익. 그리고 시스템이 돈이 되는 수익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책에서요, 노동 수익은 나쁜 거예요. 권리 수익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노동 수익을 가져가면서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된대요? 권리 수익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할수 있지만 보통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시스템을 만드셔도 됩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요, 보통? 대기업이 만들죠. 그리고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그런데 이건 어때요?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요, 이런 거할 필요가 없이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회원 직접 판매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걸 그래프를 보고 또 너무 한번 깜짝 놀라게 돼요. 왼쪽은 노동 수입의 그래프, 오른쪽은 파이프 사업 권리 수입의 그래프입니다. 자, 왼쪽은 소득이 어때요? 처음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0원이 되거나 뚝 떨어지는 구조예요. 여기엔 직장인, 전문직, 그리고 개인 사업자 제가 여기 속했었죠. 오른쪽은 어때요? 아,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예, 좋으신 거 맞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요,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때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속하냐면 건물주. 아, 근데 나는 건물주 별로야. 하시는 분. 없죠? 예. 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요즘에 건물주가 꾸민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예. 네. 너무 좋겠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
예, 장범준처럼 벚꽃연금, 요즘에는 수면연금이라는 것도 있대요. 뭐 잠이 오지 않아요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아직 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속한다고 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내가 먹는 영양제만으로도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제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자, 뭐예요?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내가 소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의 대가가 바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요. 소비자들이 있어요. 소비자. 뭘 원하는 소비자? 집을 원하는 소비자, 무료 문자를 원하는 소비자. 무료 문자 너무 좋죠? 그리고 택시를 원하는 소비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요, 연결을 해줘요. 회사랑. 어떤 회사가 연결해 줄까요? 자,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집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연결만 해줍니다. 카카오톡도요, 고객들과 연결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버라는 택시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택시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민. 저 어저께도 여기 이용했거든요. 여기 없으면 진짜 큰일 나죠. 자, 여기도 맛있는 음식과 나를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연결의 대가로 어때요? 수입을 얻는 비즈니스죠. 자, 그러면요, 영양제를 저처럼 제가 여기 찾았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영양제 회사가 있어요. 이걸 연결해 주기만 하면 뭐가 들어와요? 예, 소득 대가가 들어오는 거죠. 자, 어때요? 이 비즈니스 너무 괜찮지 않나요? 나를 통해서 영양제를 먹게끔만 하면 이 수입이 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 하나쯤은 다 가져가고 싶으시죠?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인프라 내가 다 찾을 수 없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맥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제가 다 찾을 자신 없었습니다. 근데 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뭐가 있을까요?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배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내가 제품을 먹었어요. 저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소개를 하니까 몇 명이 돼요? 두 명이 돼요. 이제 그두 명이 제품을 먹고 너무 좋아서 또 소개를 하죠. 그럼 몇 명이 되죠? 네 명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내가 한 명씩에게만 전달을 함께 해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 12개월이 지나면 자, 몇 명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몇 명이죠? 4,096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아, 근데 나는 한 달에 한 명을 소개할 자신이 없어. 연결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10분의 1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때요? 409명. 유산화에서 409명이란 인프라를 만들어 가시면요. 어마어마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요. 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장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격이 일단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시작하신 분들 그 토익 점수 제출하셨나요? 네, 토플 점수 제출하셨나요? 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게 자격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본은 드나요? 내가 먹는 영양제값, 건강 챙기는 비용이 다죠. 그리고 저는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 부업을 했습니다. 쇼핑몰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권리소득,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너무 괜찮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좋다고 하면 그래, 좋아. 이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좋은데, 아니, 왜다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의심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옆집 엄마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회사를 골라야 평범한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볼까요? 그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탄탄한 회사예요. 탄탄한 회사. 자, 다른 회사 한번 가보셔도요. 저희 회사 너무 부실해요. 내일이면 문 닫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 있어요? 없죠. 우리 회사 진짜 튼튼해요. 내일 바로 문 닫아도 진짜 쓰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회사에서 얘기해 주는 거 말고 뭘 보면 알수 있어요?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탄탄한 회사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은 어때요? 탁월한 제품. 근데 제품도요, 다 자기 회사 제품 좋다고 하지 않나요? 예, 들어보면 금방 먹고 싶고, 쓰고 싶고, 바르고 싶게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3의 기관에서 정말 좋다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너무 괜찮겠죠? 그런 제품을 고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 리액션. 네. 자, 좋습니다. 네, 리액션은요, 이렇게 박수 치시는 것도 있지만, 아,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초집중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어떤 거냐면, 충분한 수익입니다. 제가요, 좀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정말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회사를 잘 고르면요. 저처럼 좀 늦게 시작했다라고 해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골랐던 꼼꼼하게 알아본 유사나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유사나라는 회사는요.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회사예요, 미국. 어머님들은 미제 좋아하시죠, 미제. 예, 미제입니다, 미제. 자, 그리고, 예, 뻥 터지셨어요. 네. 예, 나이를 가늠할 수 있네요. 네. 자, 유산하는요, 마이런 엔츠 박사님이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분 뭐 입으셨어요? 가운 입으셨죠?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CEO가 만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이분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세포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지인들이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진단은 이미 늦는다. 예방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셨습니다. 어떤 박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영양제를 고르려면 어때요? 창립자의 뭘 보라고 했어요? 마인드를 보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자, 이런 마인드. 고통과 질병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길 소망하는 마인드라고 하면 제품 너무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유산하는 31년 된 회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연구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저는 여기 작년에요. 진짜 8월에 갔다 왔어요. 직접.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다 제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제품을요, OEM 없이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원래 명품은 OEM 같은 거안 해요. 자체 생산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의약품 제조시설 CGMP 인증을 받았어요. 왜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왜 굳이 의약품 제조시설을? 왜요? 뭐 때문에? 제품의 질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에 CGMP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자, 그리고요. 자, 10년간. 10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강의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지금 눈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30년간 24개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지인이 있어요. 이 지인이 저를 통해서 영양제를 먹게끔만 하면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저한테 올라오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셔가지고요. 사업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올라오기도 하고 내 인프라를 그대로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회사라는 거. 자, 그리고요. 기술력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자, 어디랑 같이 공동 연구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예,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했어요. 어떤 걸 공동 연구했을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요. 지금 상용화되고 있어요. 종땡땡이라는 회사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노즈, 마이크로바이옴 스킨, 뭐예요? 유산균이 피부랑 내 비염에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걸 10년 전부터 미리 연구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탄탄한 회사인지 알아보는 거,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2011년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건 뭐였냐면요. 자, 보세요. 자, 종목이 뭐예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예, 헬스케어 의약품으로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회사라는 거, 저희 남편이 주식 투자 자문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본사에 와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노트북을 막 꺼내요. 20년의 데이터를 저에게 유산화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돈 있으면 사업하기 전에 주식부터 사.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너무 회사가 튼튼하고 괜찮아.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인정해줬거든요. 너무 괜찮죠? 전문가가 인정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때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 특수 판매 공제 조합. 이런 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50여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재정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들이 특수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데 들어가요. 자, 여기는 8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여기는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회사 고르시면 말리셔야 돼요. 자, 근데 유산화는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번호 바꾸지 않은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자, 회사 소개는요,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정말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산화에는요, 이세 가지만 딱 있어요. 자, 영양제, 그리고 빼는 영양제, 다이어트 제품이죠. 그리고 바르는 영양제. 저 오늘 피부가 좀 반짝반짝한가요? 네, 제가 저 화장품 이 셀라비브 정말 좋아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 셀라비브를 쓰면서 피부 좋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진심이에요. 안 쓰신 분들이 있으면 꼭 써보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유산화에서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부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전단지 한 장에 이 제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 된장, 고추장, 예, 이런 거안 팔아도 된다는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전 이름도 다못 외워요. 책한 권이면. 자, 그리고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미래 경제학자예요. 저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폴 제인 필저.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웰니스 산업. 웰니스 산업이 뭘까요?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산업에서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했어요. 건강기능식품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 네, 리액션. 네, 리액션 어디가? 좋을 것 같죠? 네, 맞아요. 이런 데서 돈을 벌어가셔야만 성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 순위를 보니까 1위가 뭐예요? 영양제예요. 2위는 화장품, 3위는 생활용품입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요. 감이 딱 왔어요. 아, 그러면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 중에 영양제 진짜 잘 만드는 회사 고르면 되겠네. 예,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제품을 선택했던 이유. 20년간 전 세계의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 서적입니다. 교보문고에 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책은요, 진짜 객관적이에요. 세계 유일하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마존에 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성적을 받았을까요? 20년간 유산화가 최고의 성적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유산화 제품을 먹기도 하고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왜요? 2등을 1등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1등을 1등이라고 하긴 괜찮죠. 그래서 유산화 선택했습니다. 네, 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PDR, CPS.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 편람에 거의 전 제품이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효능이 확실하다는 거. 약은 아니지만,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상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컨슈머랩이라고 강력한 소비자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6년 연속 1위. 상한번 받기도 힘든데 6년 연속. 자, 그리고 22년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어워드 4개 부문을 수상했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저는 의심이 많다고 했죠. 다 모든 상을 다 이렇게 신뢰하진 않는데 특히 이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은 제가 신뢰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후원 어디서 했어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기관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품 너무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요, 상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31세 되는 청년이 700개 이상의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쵸? 자, 이렇게 좋은 제품, 상을 많이 받았던 이유. 자, 뭐예요? 정말 제품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 자, 근데 누가 먹어요? 전 세계 4,500명의 프로 선수들이 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요, 제품을 먹으면서 경기 직전까지 먹어요. 대부분의 뉴트리션이나 한약은 3개월 전에 다 끊어야 된대요. 그런데 경기 직전까지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품을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믿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네. 자, 이렇게 제품이 좋은 이유 뭘까요? 85명 이상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개발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기술력이 아니에요.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세포 기술을 특허 받았어요. 저는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네, 회춘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예, 재생을 도와주고 활력을 주는 그런 기술력이에요. 자, 이런 기술력 이미 특허 받았죠. 그러면 대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지실 네, 유산화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걸 시작한 데는 차별성이 있었어요. 차별성. 저는 아무 회사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옆집 엄마가 저한테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해봐, 들어봐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어때요? 찾았잖아요. 저는 뭔가 달랐기 때문에 선택을 했겠죠. 자, 그 첫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복 매출 인정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 제가 이 일을 이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타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저랑 같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나 이제 사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캐시백이 왜 이렇게 빨리 많이 돼요? 라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중복 매출에 있습니다. 자,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번 가게의 왼쪽 오른쪽, 3번 가게의 왼쪽 오른쪽 이번 주에 포인트가 올라오게 돼요. 3,000, 2,000, 2,000, 3,000. 자, 적은 쪽이 어디일까요? 2,000. 2,000이죠. 그러면 거기를 소실적이라고 합니다. 2,000에 20%를 해서 정산을 받아요. 그래서 2번에서 한번, 3번에서 한번 소실적으로 정산을 받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소실적과 대실적을 한 번씩 다 더해서 1번 가게에서 정산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5천, 5천 비교해서 한 번 더 정산을 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때요? 소득이 빨리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차별성 뭐예요? 누구나 20%. 자, 타 회사는요, 많은 경우에 지금 시작해서 매출이 별로 없는 경우 3%, 6%, 9%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20%대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노하우도 없는데 위에 계신 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죠. 저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누구나 차등 없이 20%의 후원 수당을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규 리더나 최고 리더나 모두 20%의 소득을 가져가면서 저처럼 좀 나 늦게 시작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충분한 수익을 받아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무한 깊이라는 거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타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소개를 해요. A, B를 소개하고 B가 C, D를 소개하고 그리고 G를 소개해서 내려가면 이 포인트를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제한을 두더라고요. 너로부터 세 번째 사람까지만, 너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까지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때요? 비슷하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잘할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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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로 하는 모든 인프라를 나한테 다 공유해준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인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포인트를 공유해준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언젠간 소득을 충분히 벌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 세 번째까지만 있었다라고 하면 유산화
솔직히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자,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구조가요. 신규 기존 리더가 위에 있는 탑 리더를 바치는 구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윗사람만 돈 벌기 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유산화는 윗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탑 리더가 기존 신규 리더를 바치는 구조였어요. 자, 이렇다라고 하면 어때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한 사람 모두 잘 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저희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의 누나, 남편의 형의 와이프, 저희 이모, 사촌동생들에게까지 소개하면서 가족 비즈니스로 이걸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유는 이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제가 유산화 보상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 매칭 보너스.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평생 받는 거예요. 자, 매칭 연결되면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평생 매칭 보너스의 자격을 유지를 하고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이 나오겠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날수록 어때요?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가는 소득의 15%를 저에게 주급으로 평생 주는 보너스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1년이 됐을 때는 한 명 안 나왔어. 2년이 됐는데 두 명이 나왔어. 3년이 되니까 세 명이 나왔어. 이렇게 되면 그 각각의 모든 15%의 보너스를 제가 평생 받아간다고요. 그리고 이건 상속까지 다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거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차별성을 봤어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필드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 그러면요. 이제 빨리 소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가게를 비즈니스 센터라는 거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 1BC로 하실 수도 있고 3BC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1BC는 뭐예요? 가게가 하나. 3BC는 가게 몇 개예요? 세 개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딱 봐도 세 개가 돈이 빨리 되겠네 라는 감이 왔어요. 왜? 쇼핑몰을 해봤기 때문에. 예, 옥션, 그리고 또 뭐 있죠? 네이버 이런데 다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세 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선택이에요. 한 개로 하실 수도 있고 세 개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한 개는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예, 200포인트의 제품을 내가 먹고 쓰고 경험하면 가게 한 개가 생깁니다. 자, 한국 돈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자, 그리고 가게 3개는요. 자, 500포인트의 제품 한 120만 원 정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소득의 극대화가 있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6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6주 안에 이 500포인트의 제품을 먹고 쓰고 경험하면 가게 3개가 짠 하고 주어지는데요. 제가 더 놀랐던 거, 이 가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평생.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에 제가 제품 안 먹고 안 쓰면 어때요? 강제 탈퇴. 여러 번 강제 탈퇴 당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없어진대요. 와, 너무 괜찮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1번, 2번, 3번을 갖고 시작해요. 자, 그리고 저는 월 200포인트의 제품.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것도 모자랐는데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제가 4명에게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우리 아이의 뭐 친구 엄마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4명을 소개했어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했던 이 친구들도 먹고 쓰면서 너무 제품 좋다라고 하면서 200포인트 제품에 애용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20만 원의 수당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았죠. 연간으로 보면은 240만 원이나 돼요. 자, 그런데 이분들도 먹고 쓰고 좋고, 그리고 자기들도 어때요? 먹지만 말고 나도 돈도 벌어야겠네. 왜 너만 벌어? 라고 하면서 나도 소개해줘 라고 해요.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4명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인프라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2단계가 되면요, 추가로 80만 원이 되면서 월에 얼마 받아요? 월 1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하면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죠. 너무 괜찮았어요.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까요? 이제 추가 소득, 이분들도 먹고 쓰고 좋아서 4명한테만 소개를 하면은 월 320만 원, 추가로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저에게 들어오게 돼요. 월급 이상이죠. 그러면 연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기분 좋게 더 내려가 볼까요? 네. 한 단계 더 내려가면 깜짝 놀라요. 와, 천 단위. 1280만 원. 거의 17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서 연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내려간 금액 한 단계만 더. 자, 월 3천만 원 이상.
좋으시죠? 네, 네 좋으신 거 맞죠? 좋은 표정을 지셔야지 이런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간 3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내가 한계 없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두 명의 소개만으로도 이 일은 해나가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진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좋아. 두 명. 가족, 친구. 김 씨, 최 씨를 통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요. 1번 가게에 5천, 5천으로 가득 포인트가 차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럼 1번 가게에서 얼마 받아요? 7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소득을 받아요. 월에. 너무 괜찮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몇 개 더 줘요? 두 개. 두 개를 더 줍니다. 이제 감 잡았어. 나 한 명 더 소개해 볼게. 이 씨를 소개합니다. 근데 인프라가 내려가요. 그래서 포인트가 5천, 5천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기서 소득 얼마 나와요? 80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래서 가게 두 개만 가득 채워도 얼마 돼요? 1,500만 원의 소득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뭘 또 준대요? 계속 줘요. 예. 네. 또 추가 비즈니스 센터 두 개가 더 나옵니다. 자, 이쯤 됐더니 이제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생겨요. 자, 박 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5천, 5천이 만들어졌더니 추가로 900만 원. 세 개의 가게 총 2,4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월 2,400만 원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을 것 같죠? 2,400만 원 정도 받으면요. 정말 택 안 보고 제품 사실 수 있어요. 네, 어디서나. 백화점 가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가게를 또 줬어요. 그죠? 이렇게 무한소득이 가능한 건데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어디다 붙이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계속 나오는 비즈니스 센터를 내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의 아래로 내 가게를 4번, 5번 이렇게 붙이면서 시너지를 내는 일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소개한 누군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돼. 그러면 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그 사람 아래로 배치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반드시 주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 한번 기분 좋게 완성시켜 볼까요? 자, 세 개를 완성시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월 3천 이상의 소득. 자, 여기서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여섯 개 이상 완성을 시키면 얼마게요? 자, 월 14억 4천. 자, 12개 완성시키면 월 20억. 자, 20, 저 숨차네요. 24개 이상 완성시키면 월 35억이에요. 자, 이렇게 48개, 96개 무한대로 완성시켜가면 얼마가 발생해요? 무한소득. 내가 벌어가고 싶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소득 평생 그리고 상속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보너스도 많습니다. 자, 평생 매칭 보너스 아까 설명드렸죠?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그리고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혜택을 누려가시려고 하면 뭐만 하시면 돼요? 브랜드 체인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먹던 과일과 야채 비용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홍삼 보약, 그리고 제가 쓰던 화장품, 그리고 샴푸, 린스, 바디 다 바꿨어요. 여기 머리 안 감는 분 안 계시죠? 네, 다 너무 깔끔하고 예뻐 보이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꾸시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유산화의 성장은 무섭습니다. 지금 2021년 1,600억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인들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생각하면 늦어. 지금이 타이밍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유산화 코리아의 성장이 무섭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유산화로 바뀐 저의 인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제가 유산화 왜 만났죠? 맞아요. 건강이 무너졌었죠. 제가요, 우리 가족이에요. 저희 아이랑. 예.
멀쩡해 보이죠, 가족이. 근데 하나도 안 멀쩡했어요. 네, 남편은 당뇨가 엄청 치솟았고요. 저는 공황장애가 심각해서 버스 지하철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네, 본사에도 그때 올 때 약 먹고 왔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저희 딸은 아토피, 우리 아들은 천식. 웬일이에요? 온 가족이 다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유산화 제품을 지금 4년, 5년째 먹으면서 너무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공황장애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죠? 네,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졌어요. 자, 여기가요 모델하우스 아니고 저희 집이에요.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잘 살았냐 금수저냐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16년째 집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16년째 월세 살았었어요. 집을 재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네, 엄청나죠? 근데 요즘에 집을 샀는데 박수 확실히 치세요. 네, 너무 좋죠. 네, 집을 샀는데 지금 어때요? 금리가 어때요? 고금리. 네. 아우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뭘 시작했어요? 유산화를 시작했잖아요. 저의 소득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걱정 없이 이거를 은행 건데 지금은 절반은 은행 건데 저의 걸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여유로웠던 거 뭐냐면요. 이게 제가 평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랑 여행 간 거예요. 부산, 제주도. 제가 너무 좋았던 거 평일날 시간을 빼서 여행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회사 생활하고 자영업 생활할 때는 일주일 뭐 4일 시간 못 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유산을 하다 보니까 안 바쁜 건 아닙니다. 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회사 다닐 때 수족구 걸려서 일주일 동안 초코우유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옆에 있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을 제가 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결혼식 이후로 드레스를 처음 입어봤는데 유산화는요 너무 좋은 회사예요. 제가 100만 원만 벌어도 이렇게 파티를 열어줘요. 엄청 좋죠? 예, 근데 꼭 드레스 안 입으셔도 돼요. 부담스러우시면. 예, 이렇게 초대를 해서 내 성장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나 이효진이라는 이름으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유산화는요 제가 주급만 잘 받아가도 공짜 여행을 그렇게 보내줘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제주도 4인을 달성해서 작년에 저희 시어머님 남편 안 데려갔고요. 저희 아이들이랑 시어머님만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우리 시어머니 처음에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조식 뷔페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돈이 얼마야 이랬는데 제가 어머님 이거 진짜 다 공짜예요. 걱정 마세요 했더니 너무 즐기시는 모습 보이시죠? 활짝 웃고 계시죠? 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저희 남편이랑 베트남 다낭에 갔던 사진이에요. 공짜란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용돈도 준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진짜 용돈 줄까? 했거든요. 진짜 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차 속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아,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네. 제 뒤에서 우리 폴틴스타 편안한 스폰서님께서 박수 치셨어요. 네. 분발하셔야겠죠? 자, 그리고요. 예전에, 지난번인가요? 강의하셨죠? 김미경 강사님이 어땠어요? 부부는? 언제가 제일 가깝다고 했어요? 결혼식 날. 결혼식 날 제일 가깝고 점점 멀어진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근데 유산화 여행 가서 다시 좀 가까워졌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한 제2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제가 좀 특별해서 올렸는데 코로나 때 여행 못 갔죠. 그때 코로나 때 하얏트 1박을 회사에서 마련해 줬어요. 개인 방에서 만찬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저한테 유산화를 소개해 준 분이에요. 그분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지금 얼마나 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본인 100만 원도 못 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에메랄드 디렉터입니다.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죠. 오른쪽에는 제가 20년 지기 후배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지금 유산안에서 골드 디렉터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람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몇 사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가져가는 일이 됐다라는 거죠.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이상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저는요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가장 좋았던 건 이거예요. 두 마리 초끼를 잡았어요.
저는 건강을 챙기면서 재정적인 도움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요. 시간적인 도움까지 받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은 3년 뒤, 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두려웠어요. 왜?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3년 뒤, 5년 뒤가 너무 기대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가 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현명한 선택하셔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